오늘 새로운 뉴페이스가 등장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간 미래세증권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와 계시고요. 네,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 오늘 예, 첫 번째 시간이신데 네, 어떠신가요? 네, 매우 설레이고 있고요. 네네.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네,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 선임 매니저 이창구입니다. 평소 즐겨보던 3프로TV에 출연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요. 구독자분들께 솔직한 의견, 도움 되실 만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저는 미래에셋증권 시황을 하시는 분들은 얼굴 보고 뽑으시나 봐요. 외모고는 빛이 나십니다. 예. 아, 얼굴도 이제 너무... MC 분들이 훨씬 더 멋지신 것 같고요. 예. 저는 근데 좀 감회가 새로운 게 네네. 작년 2월 3일에 제가 저기에서 처음으로 구독자분들께 인사드렸거든요. 그날 네. 제가 굉장히 떨려서 막 팔이 이렇게 팔로 떨렸는데 네. 아니, 새로 오셨는데 전혀 긴장을 안 하시는데요. 네. 네. 저는 굉장히 기대됩니다. 저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서 당황스럽네요. 네. 그럼 바로 시황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시황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글로벌 시황 먼저 말씀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 먼저 말씀드리면요. 상해 종합이 0.5% 상승, 심천이 1.35% 상승했습니다. 네. 반면에 홍콩 H가 1.31% 하락했고요. 미국 시장은 다우가 0.49% 하락, S&P 500이 0.38% 하락, 나스닥이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주식시장 변동성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유가가 1.98% 상승하면서 95% 가까이 위치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한국장 끝나고 또 네네. 미국 선물 변동성 상당히 컸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우리가 개장 전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장 변동성이 좀 많이 큰데 특히 이제 유가도 많이 올랐고요. 뭐 중국 시장에 뭐 특징이 좀 있었나요? 네, 중국 시장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2022년 YTD 기준으로 홍콩 H가 4.6% 상승했고 네. 상해가 -5.7%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미국이나 한국 시장에 비해서 하락폭이 조금 덜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많이들 투자하고 계셨던 이제 클린 에너지 네. 그리고 전기차, 중국 바이오의 하락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클린 에너지가 한 10%, 전기차가 15%, 그다음에 바이오가 17% 하락을 해서 지수 하락은 미국보다는 덜했지만 중국 투자자분들이 체감하는 하락은 조금 더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가 상당히 많이 빠졌네요. 예, 바이오 뭐 전에 이 3프로 통해서도 많이 이슈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뭐 미중 무역 전쟁의 연장 성상이었던 이슈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중국 시장 좀 특이했던 거는 이렇게 하락폭이 컸던 업종들의 반등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선물은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 내일까지 이러한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하루짜리 기술적 반등이었는지 우리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혹시 뭐 중국에서 좀 뭐 괜찮은 쪽은 좀 있었나요? 네, 반면에 작년에 좀 제일 힘들었던 중국 쪽이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주들의 하락은 좀 상대적으로 덜했던 편이고요. 금융주가 좀 강했던 편인데 이 금융주 강세가 상해 지수가 다른 국가 지수들에 비해서 덜 하락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주들 역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시장을 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면 작년에 좋았던 섹터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고 작년에 좀 고생했던 섹터들이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도 계속해서 나오는 화두가 시장의 색깔이 좀 변하고 있다는 화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미국도 그렇고 중국 역시도 색깔이 약간은 변하고 있다 그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아, 역시 채파고님은 정리를 한 큐에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 미국이랑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도 공통적으로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뭐 미국 시장은 사실 뭐 전반적인 지수가 뭐 조정을 좀 주고 있고 뭐 하락한 부분도 좀 있는데 유가만 이제 좀 홀로 상승을 했어요. 자, 이런 왜 이렇게 유가만 홀로 상승했을까요? 네, 역시 박 선생님 네. 역시 좋은 네.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유가 상승은 YTD 기준으로 한 달 반 동안 26% 상승했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주가 지수 상승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한 큰 폭의 강세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유가 상승 이유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가 상승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원자재 중에 유가가 가장 예민하게 그 물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정치적인 이슈는 사실 전일 이제 장희성 선임께서 네.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물가 지표도 좀 상당히 좀 높게 나왔고요. 최근에
그럼 앞으로 이제 유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유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벌써 26% 상승했습니다. 네. 하지만 월가 예상치들을 보면 뭐 100불에서 120불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저는 투자 시장에 있어서 이 관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르기 시작한 게 조금 더 오르는 경향이, 떨어지기 시작한 게 조금 더 떨어지는 경향이 강한 게 이제 투자 시장인데요. 유가 역시도 관성이 붙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조금 최근에도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점은 유가 투자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에너지뿐 아니라 에너지 다음 박자까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고려하신다면 좀 더 좋은 투자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너지 다음 박자요? 예. 아, 그럼 에너지 다음 박자. 네. 뭐 유가보다 또 좀 더 관심을 끌 수 있는 섹터가 또 있나요? 네, 에너지는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도 올랐지만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으로 보고 있는 거는 금융, 여행, 그리고 화장품에 좀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금융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금리 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에 대한 다른 의견들은 있지만 금리가 상승할 거라는 거에는 대부분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금리가 오르는 속도가 조금 가파라지는 거에 대해서 베팅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해주신 내용 중에 금융 섹터를 좋게 보신다고 했는데 금융이 사실 나눠서 봐야 되는 게 뭐 BOA 같은 전통 은행 쪽이 있고 또 최근에 고생 많이 하고 있는 페이팔이나 소파이 같은 핀테크 업종도 있잖아요. 양쪽을 다 좋게 보시는지 아니면 전통 금융주를 좋게 보시는 건지. 네, 역시 차파고님 질문이 정말 날카로우신데요. 저는 올해 국한에서 특히 상반기까지로 놓고 보면 핀테크보다는 전통은행주들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테마 ETF들의 하락폭도 상당히 컸는데 핀테크들이 미국의 기술주들과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 17%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그거는 시장에서 아직 핀테크를 금융주로 본다기보다는 기술주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섹터든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등장을 하면 그 산업을 이제 혁신을 시키기 마련인데 그 금융에 대한 혁신을 주는 속도보다 금리 인상의 속도가 좀 더 빠르기 때문에 기존에 대출이 많이 나가 있던 전통 은행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BOA라든가 뭐 그 웨스파고 같은 전통 은행들의 주가 상승폭이 좀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행 관련주도 언급해 주셨는데 여행 관련주도 사실 나눠서 봐야 되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항공이나 아니면 뭐 다른 분야가 여러 가지인데 좋게 보신 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언해 주시면 어떤 쪽인지. 네.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경쟁자들이 많이 없어지는 산업을 좋게 보는 편입니다. 우리가 항공보다는 호텔 쪽이 조금 더 경쟁자들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뭐 유가나 원자재들 그리고 그 운임 지수까지 많이 올라가는 건 우리는 작년과 올해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호텔 역시도 많은 경쟁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만약에 여행에 대한 수요가 다시 급증한다라고 하면 이 기존 호텔들이 가격을 올린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채파고님이 너무 날카로운 질문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이랬나요? 다치겠어. 다칠 것 같아. 네, 그래서 네. 조금 부드러운 질문 준비해 보시죠. 박 선생님. 제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 저는 사실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주들이 많이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항공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네. 정말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네. 사실 실제로 여행주가 움직인다 하면 뭐 호텔만 따로 가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항공주도 같이 올라갈 것이고요. 네. 뭐 면세점이나 뭐 화장품 쇼핑 관련해서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긴 해서 같은 맥락으로 보긴 한데 저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선호되는 쪽을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을 아까 전에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네. 사실 이제 중국 하면은 저희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제 화장품 하면은 중국의 어떤 매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담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자 리오프닝 기대로 좀 관심을 둘 수 있을까요? 화장품도? 네, 저는 우리 모두 경험을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가장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 백신주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 진단키트 등이 있는데요. 네. 전일 미국 시장 보시면 모더나나 바이오엔텍 같은 백신주들의 하락은 가파랐고요. 올해 한국
오늘 금일 한국 시장에서는 화장품주들이 조금 시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돈의 흐름이 우리가 실제 실생활에서 느끼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다. 그러니까 반박자 주식시장은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화장품을 좋게 보는 이유는 저희도 마스크를 벗고 방송을 하잖아요. 이제 모든 전 세계인들이 마스크를 좀 더 벗는 쪽으로 이 돈의 흐름은 점점 더 베팅을 늘려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표현을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시장은 선반영하려다 보니까 트렌드를 반영하게 되는데 그런 표현들을 돈의 흐름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와닿는 부분인 것 같고 분명히 시장의 돈이 넥스트 섹터를 찾기 위해서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과정에 있고 오늘 얘기 듣다 보면 화장품도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 섹터에 대한 관심은 미국과 중국 국내 구분 없이 글로벌하게 공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걸까요? 아, 이거 역시도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사실 우리가 글로벌 브랜드들 중에 뭐 미국에서 대표되는 화장품 브랜드가 하나 있고요. 갈색으로 표현되는 브랜드. 네. 그리고 프랑스에도 하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 대형주들의 주가 추이는 올해 들어서 좋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먼저 반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글로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방정식으로 이용하면서 좀 시장을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미국 시장을 보고 그걸 한국에 반영하는 게 강했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한국이 조금 더 트렌디하고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화장품주들이 움직이고 나면 이제 미국이나 중국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까 프랑스 그게 뭐예요? 엘사 말하는 거 엘사? 네. 엘로 시작하는 회사 있지 않나요? 엘사 뭐지? 네. 예, 미국 회사는 1로 시작하는 회사. 얘기하면 안 되나? 우리? 네. 뭐 얘기해서 하지만 일단 첫 번째가 배려를 좀 해드리는 걸로.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시장이 연초부터 굉장히 난이도 굉장히 높은 시장이었잖아요. 올해 시장 변동이 굉장히 커서 아마도 대응에 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건데 거기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올해 사실 시장 변동성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 구독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 모두 힘든 시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주목해볼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해서 홍콩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뭐 YTD 뭐 유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한 달 반 지난 이 시점에서 굳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을 언급해드렸던 이유는 시장의 색깔을 조금 볼 수 있는 힌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성장주의 대표는 뭐죠? 최파고님? 성장주의 대표요? 예, 대표 기업이 어떤 기업이죠? 뭐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테슬라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언급해 주셨던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회사죠. 예, 가치주의 대표 종목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습니다. 이들 두 기업의 YTD를 비교해 보면 테슬라는 마이너스 17%를 기록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플러스 5%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자본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까지 기술주에 대한 선호가 워낙 강했고 그로 인해서 그쪽 기술주와 성장주로 쏠려있던 자금들이 다소간 올해 한 달 반 동안 가치주 영역으로 조금 더 넘어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 그런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이벤트들도 포함이 됐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건 물가와 금리 인상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좀 우발적인 이벤트들이 사라지고 나서도 과연 이 가치주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성장주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이 두 기업을 주목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유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성장주는 테슬라 그리고 가치주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조금 지켜보자.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거 지금 사실 마련된 게 지금 첫 방송에 저렇게까지 잘해버리면 지난주 어색했던 저희가 굉장히 무한해지는 그런 구매 지금 나오는 거죠. 첫 방송인데 저렇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반성해야죠. 네. 지금 방송 천재가 또 한 명 등장한 모습이고요. 네.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이 지금 조금 놀라고 계시지 않을까. 첫 방송인데 첫 원래 방송 경험이 있으셨나요, 선임님? 정말 어렸을 때 EBS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고요. 네. 나이 들고는 사실 해본 적은 없지만 워낙 MC분들이 잘 이끌어주셔서 더 편하게 방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방송 뭐 너무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신 것 같은데 첫 방송이니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고 이어서 박사님 질문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서 뭐 투자자분들, 3% 구독자분들 그리고 금융업에 종사하는 매니저분들도 좀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3%에 이렇게 출연하게 된 만큼 좀 더 솔직한 의견으로 도움될 만한 정보 전달하면서 유익한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창군 선임 매니저님이 앞으로 큰 활약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네. 강남역입니다. 강남역 WM센터입니다. 네, 꼭 기억을 해주셔서 혹시 강남역에 미래에셋증권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꼭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시간이 이렇게 돼서요. 오늘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만 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오늘 첫 번째 브리핑 치고는 굉장히 놀랄 만큼 좋은 내용들 많이 전해주신 것 같고, 저 역시도 같은 미래에셋증권에 재직 중이긴 하지만 오늘 시장에 관해 얘기는 처음 나눠본 직원이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표현들, 돈의 흐름 혹은 자본의 흐름, 또 성장주와 가치를 비교하는 등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팩트를 아주 잘 정리해서 전해줬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매번 이창호 선임이 올 때마다 좋은 내용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일단 1부 여기서 종료하고 광고 보고 가서 2부 이남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